자, 14장 32절을 좀 보십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사실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야 되는데 앉아 있으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앉아만 있다가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말은 다른 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사실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이죠. 오늘 이 밤은 예수님에게 적어도 역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운명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또 남자들 세계에도 그런 운명의 날이 있죠. 예수님은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짊어진 운명의 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 밤을 평소에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원래 겟세마네는 산 이름은 아닙니다. 원래 이 산 이름은 감람산이라고 불리워요.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가 많았고 또 특별히 이 감람산에 올리브나무가 많았습니다. 해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유착기라는 의미도 되죠. 짜는 거예요. 우리 집집마다 요즘 뭐 과일 짜서 먹느라고 유착기들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의 의미의 이름이 여러 봉오리 중에 한 봉오리를 말하는데 유착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 동산은 예수님께서 가끔 찾았던 곳이 아니고 낮에는 가르치고 병고치는 사역을 끝내시고 밤이면 홀로 이곳에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장소인데 그 횟수가 얼마나 빈번했던지 누가복음 기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서 습관을 쫓아 나아가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께 뭘 쫓아 나갔어요? 습관을 쫓아 나갔어요. 습관을 쫓아. 그리고 이제 역사의 구원과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라 그랬죠? 깨어있으라. 오늘 두 번째 토픽이 깨어있으라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평소에도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언어 습관인데 우리 13장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끝부분 33절부터 좀 보십시다. 주의하라,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또 뭐하죠?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맨 밑에 37절 다같이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네,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기도하고 있으라 그 뜻이에요. 깨어있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이 시대가 깨어있으려면 다시 산골짜기마다 기도의 소리가 회복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사실 선배들이 골짜기마다 밤을 새우며 감옥에서도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덕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 기도가 역사를 넘어 후손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역사의 새벽을 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은 예증을 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라는 어두운 종막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불쌍한 고통이 가득한 한 여자를 준비하시죠. 그는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려요. 한 여인의 깨어있음이 그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말씀의 통치를 시작해 하시는 새벽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건 집단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됩니다. 이 시대에 새벽을 준비하는 파수꾼이 우리 3.1교회 청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구석 저구석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청년들이 돌아가기 전에 로비에서 서클을 만들어서 손을 잡고 또 이 본당에서 구석구석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 깨어있으라.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장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검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질 못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골방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요. 사역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그럼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골방.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97년도 11월 달이죠. 우리나라 경제 한파가 막 몰아닥칠 때입니다. IMF라고 기억나시죠? 그달 IMF가 터지던 그달 어쩌다가 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잘 세웠는지 저는 금식하고 결정한 날짜인데 탁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IMF가 탁 터진 거예요. 이제 건물은 다 헐어놓고 상황은 뒤로 후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배처소는 저 목동이라는 먼 곳에 지하를 얻어놓고 거기서 교인들이 버스도 안 돌리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의 일터는 점점 이뤄지고 퇴출이 되고 구조조정이 당해지고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때 나이가 40초반, 방금 소개한 이사무엘 목사님 나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건 뭐 애기죠, 애기. 어린애에 불과하죠. 저는 또 이 인사하신 목사님보다 더 동안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애기 같았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우길 때는 이유가 있어서 우기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시절 사진을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제가 봐도 혀가 차질 정도로 어린애였어요. 그게 뭘 알겠어요. 철딱선이가 하나도 없었죠.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무슨 돈이 있기래요. 뭐 목회적 경험이 있기래요. 답이 딱 나오더라고.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전교인들을 순서를 짜가지고 이제 목사인 저서부터 릴레이 기도라는 걸 시작했어요. 우리도 2년 전 했잖아요.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24시간 풀 가동이 돼야 돼요. 쉼 없이. 언제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1번 타자로 그 허름한 목욕탕을 하던 건물을 하나 구입한 게 있는데 당시 교육관의 시설로 썼어요. 거기 강대상에 문을 하나 달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음 타자가 올 때까지 그 다음 타자가 펑크를 내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다음 타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시간 기도하다가 물려주고 이제 목양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나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게 또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때 예수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점검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기도 소리가 들리나 하고 이제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그런데 소리가 뭐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렁 그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이 중차대한 교회적 업무를 앞에 두고 이 도대체 어느 순서인데 누가 이 잠을 자고 있나 분명히 코 고는 소리예요. 코 고는 소리. 그래서 이제 문을 쓱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 장로님이 주무시다가 얼마나 놀래요. 눈을 떴는데 담임 목사가 시퍼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일어나다가 그 강대상 의자에 탁 여기들 찧었어요. 찧었어. 그래서 제가 막 도망갔어요. 나도 놀래가지고. 막 도망. 근데 내가 그때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맨 뒷줄 의자 모서리에 제 정강이를 콱 찍었어요. 조인트 부분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 장로님도 저를 쳐다보고 웃고 저도 장로님 쳐다보고 웃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기도 시간 됐다가 나와서 기도하다가 아마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난 이 본문을 읽다가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지금 생각해도 죄송해. 예. 그때 그 점검을 안 했어야 되는데 예. 주무시더라도 꿈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있었겠지. 있었겠지. 예? 그러니까 절대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분들은 깨우지 마세요. 체라 시간에. 어쨌든 예수님이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8절을 보세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 자, 오늘 스토리는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좀 들추어낼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분명 평소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스스로 자기 오신 사명도 알았고 자기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아셨어요. 근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비통스럽고 처절한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3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 말입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를 어린아이가 친근스럽게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가슴 아픈 호칭인지 몰라요.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제단 위에 내놓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계획을 이 아들은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오늘 이 마지막 밤에 아들은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등 돌린 아버지 등을 향해서 아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아마 하나님의 가슴이 있었다면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잔이 갖는 의미는 죽음의 잔이에요. 이 잔에 이 아들이 흘린 피가 가득히 채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고 이렇게 아프게 몰아넣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자기가 이미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셨고 그렇게 죽을 것도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난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의 기대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그 감당키 어려워하셨던 이 죽음의 잔에 해당하는 이 고통은 뭘 말할까요? 십자가에 죽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 고통일까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예수에 대한 영화가 있죠. 그분 이름이 멜 깁슨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조금 위험하기까지는 않지만 초점을 흐릴 만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던 그 고통을 너무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육체적 고통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이것은 복음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본질을 상당히 희석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형태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야 했던 당시의 십자가의 고통은 보통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인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 오늘 예수님의 이 고통이 갖는 의미를 알 때 우리의 십자가의 고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뭐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픔을 겪어야 했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파했던 것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아픔이에요. 버려지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그래서입니다. 내가 버려진다는 것은, 그런데 동물들도 말 못하는 소나 개들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울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심지어 자기 새끼를 어디로 데려가면 어미소가 몇 날 며칠을 밥을 안 먹어요. 여물을 안 먹어요. 그러면 온 집안 식구들이 안 돼요. 이 소가 왜 밥을 안 먹는지. 그러면 서로 아무 소리 않고 밥 안 먹는 그 어미소 앞에 여물을 묵묵히 계속 넣어준답니다. 그래도 너 먹어야 기운 내서 일한다. 먹어라, 먹어라. 근데 소는 슬픈 거예요. 미물도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이 될 때 오는 정서적 충격이 있어요. 말 못하는 미물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제물이 되어서 이 아들은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갖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방식에 아들이 순종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절정은 사실은 아드님의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얼추 이렇게 대충 중년이 넘어가는 나이에 이르러서 신앙생활을 겪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느끼는 생각이에요. 아마 이건 나이대별로나 또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제가 그 카톡 그 프로필란에 써놓는 세 글자가 있어요.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분들은 그 글자를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딱 세 글자예요. 뭔지 아세요? 예, 주님. 이 세 글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주님.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너 이렇게 살아. 이게 네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야. 근데 언제나 그것이 비단길을 깔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험한 가시밭길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군더더기 잔소리 안 하고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려워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예,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은 맹종이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 이 혹독한 밤을 그래서 아파했던 겁니다. 버림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마지막 절, 40절을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쉬라. 이제는 그만 됐다. 그랬으면 저 같으면 이런 제자들 안 데려갔을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 그러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에 어떤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런 제자들의 실패 현장을 주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밤 이 주님의 처절한 순간까지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함께 가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냅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열두 사도로 이 땅의 교회의 기초를 놓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꾼들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인되는 밤입니다. 우리는 여기 제자들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부름받기 전 옛날 이름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잠들어 있는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스타트라인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건이 내 인생 속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난 제자들처럼 영육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어떻게 되죠?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어떤 제자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의심을 하고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엽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온 천지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역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골방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다. 믿습니까?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부터예요? 골방에서부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왜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일상 속에 겟세마네 공간을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처럼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호흡을 근치지 않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7장 많이 안 불러본 찬송인데 한번 불러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주님
이제 남은 한 주간 새 달력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 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동행 없인 걸어올 수 없었던 수많은 굴곡들이 우리 앞에 많았습니다. 민족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올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 속에 겟세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마지막 결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있을 재직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